염정 차장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프랑스 투자사인 아키메드 그룹이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한 7,244억 원 규모의 공개 매수를 추진합니다. 최대 1조 원을 투입해 100%에 가까운 지분을 확보한 뒤 상장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외 투자사들이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국내 업체들의 높은 경쟁력과 시장 성장 가능성을 꼽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들의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입니다. 잠시 쉬는가 싶었더니 다시 불을 뿜으면서 실적도 잘 나오고 뭐 해외 쪽에서 투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염정 차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피부 미용 의료기기, 피부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예. 이제 화장품도 잘 가고 있는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같이 이제 가는 건가요? 계속 갔었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건가요? 예. 네, 일단은 저도 피부 미용에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요? 네. 아, 워낙 좋으셔가지고 조금 신경 늦었지만 저도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사실 제품을 좀 많이 써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워낙에 좀 이제 비싸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써보지 못하고 있지만 일단은 K 뷰티에 대한 사실 인지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어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프랑스 사모펀드에서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발표가 나왔고요. 공개 매수가는 이제 13,000원으로 나오면서 사실 어제 제이시스 메디칼이 이제 급등 나오면 공개 매수가 근처까지 해서 급등 나오면서 관련해서 의료기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파마 리서치 역시도 공개 매수라든지 지분 매각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 부분들 최근에는 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분 매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상품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네. 해외 쪽에서 공개 매수하는 것이 이슈로 그냥 소멸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공개 매수를 통해서 이제 자진 상폐 예정이기 때문에 점점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제 잘 나가는 업체들이 만약에 주식 시장에서 좀 빠져나간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또 희소성에 대한 남은 종목들에 대한 가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사실 미용 의료기기 제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APR이 또 신규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금 신규 상장이라든지 상장을 추진하는 여타 또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확대 섹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견고해지면서 저는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부 미용 의료기기 종목들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갈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제 시초 1세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렇게 뭐 인수되고 상폐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음 쪽에 피부 미용 의료기 어떤 것을 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골라봐야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요, 어떤 뭐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쵸, 해외 그쵸. 쪽의 비중이라든지 뭐가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각각의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은 각각의 그 기업마다 추구하는 바라든지 그리고 핵심 브랜드, 핵심 전략이 조금씩 좀 다르고요. 그쵸. 뭐 내수냐 해외 쪽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이 각각 좀 다른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 업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각각 수출하는 이제 국가라든지 그런 제품 타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아마 남성분들은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가 관심이 좀 크게 없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피부과를 이용한 시술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은 그 전에는 성형 쪽에 대한 비중이 좀 높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피부 미용 쪽으로 이제 일상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는 또 홈뷰티에 대한 또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그 수요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특히나 뭐 화장품 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대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20, 30대가 조금 더 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라이프 사이클과 상관없이 그리고 남성들의 수요도 사실 엄청나잖아요, 최근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뭐 시작되는 좀 섹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투자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관련 종목들 흐름은 어떨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뭐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했는데 고은배 앵커가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단기적으로 한 걸음 쉬어가던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 제이시스 메디칼의 공개 매수 소식에 일제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에 대한 투자를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 베인캐피탈의 클래시스의 지분 60%를 인수했었고요. 한앤컴퍼니는 루트로닉의 지분 100%를 인수하며 상장 폐지를 시킨 바 있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온 영향인데 이러한 모멘텀을 받으면서 제이시스 메디칼 전일 18%가량의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데 성공했고요.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2%가량의 반등을 하면서 하락 곡선에서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5월 초에 장대 양봉을 뿜은 후에 4만 5천 원 선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AP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장된 신규 상장주 중 하나죠. 3%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는데 홈뷰티 디바이스 전문 업체이고요.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서도 원택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다른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수출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원택은 내수 중심의 사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후에 22%의 급락을 한 뒤에 주가의 회복이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전일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4%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관이 11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이제는 내수에서 수출로 좀 다변화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52주 최저가 부근이라는 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투자증권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동시에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은 리포트도 제시했으니까요. 미용의료기기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어제는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주목을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연기금은 제이시스 메디칼 뭐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들을 저희가 찾아봐야겠죠. 염정 차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겁니까? 네.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1세대 가장 전통적인 종목 클래시스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 3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두 배가 성장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률은 한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성장률은 2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해외에서의 레퍼런스가 좀 좋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가성비 있는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브라질 시장으로 중심으로 해서 해외의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졌다. 그에 대한 외형 성장으로 이루어졌고요. 최근에는 브라질뿐 아니고 미국이라든지 그 여타 기가 태국이라든지 동남아까지 시장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이 사실 좀 크잖아요. 네네. 미국 진출을 위해서 지금은 파트너사의 후보 선정 단계에 있고 동남아 쪽으로는 현지 마케팅 쪽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그리고 해외 기관이라든지 해외에서 대규모 IR을 또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뭐 경쟁력이라든지 그리고 자신감 그에 대한 앞으로의 해외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금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시스 주가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만 한 차례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답답한 국면 내에서 5월 초에 네. 주가의 레벨업이 이루어진 상태였고요. 네, 5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 구간에서 지금 살짝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 차트는 이거는 이제 주봉입니다.
이제 우상향하는 기조는 그러니까요. 가지고 가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눌리는 목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용 의료기기 넘버원은 클래시스다라고 선택을 해주셨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는 네. 어떤 종목이죠? 앞서서 제가 홈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신규 상장주 APR입니다. APR. 네, APR은 워낙에 좀 상장 초기에 공모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없지 않아 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좀 처졌습니다.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다가 또 최근 들어서 최근 한 한두 달간에는 뭐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특히나 연기금 수급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부분이 공모가 위로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네요. 지금은 단기간에 조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조정이 세게 나오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구간 내에서의 구간 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홈 뷰티 제품이고요. 우리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는 우리가 피부과라든지 이런 의료기기 쪽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APR은 홈뷰티 집에서 직접 셀프 관리를 하는 제품이죠. 그리고 APR은 지금 자사몰을 통해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사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좀 마진이 좀 좋은 제품. 남는 게 많겠네요. 그렇죠. 남는 게 많다가 정확하다는 표현인데요. 최근에는 울트라툰이라는 또 자가 셀프 디바이스를 좀 출시를 했는데요. 하루에 생산량이 한 1,000개 정도. 그런데 계속해서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쪽으로 해서의 광고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수요가 공급을 지금 공급이 지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워낙에 상장 전부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APR 같은 경우에 접근이 사실 공모가 아래에서의 좀 그 매집이 좀 중요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살짝 좀 우리가 놓쳤었던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30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접근 다시 해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최근에 수급 차트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뭐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근데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리고 뭐 국내뿐 아니고 해외에 대한 비중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PR까지 신생 또 상장한 종목까지 어쨌든 뭐 공모가 위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공모가 그 부근에 가면 한 번 더 좀 매집을 해볼 찬스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우 차장님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좋아하시잖아요.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이제 비올을 비올 볼 텐데 우선 이 피부 의료기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 정도 본다고 한다면 이제 비올 같은 경우가 우선 작년 이제 3분기 때는 58%까지 기록했고 다시 올해 1분기 때도 이 58%까지의 복귀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뭐 유보율도 지금 1000%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10% 정도로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이 피부 의료기기 쪽 뭐 전체 기업들이 재무적으로 좀 괜찮지만은 비율이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여러 이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 신제품에 대한 뭐 출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되겠지만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원래 예상치가 좀 낮았었거든요. 네네. 원래 1분기 때 약간 비수기였고 이 기기 판매는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모품 쪽에서의 판매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 원천 기술에 대한 합의금도 들어오고 이 소모품 쪽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피부 의료기기 쪽에서 비해서 종목들의 비교하면은 비율이 지금 들어가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이렇게 세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주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새로 상장한 종목도 있고, 1세대 전통적인 업체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실적은 꾸준히 받쳐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좀 우상향하고 있으니까요. 그 추세를 저희도 잘 올라타서 수익을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 레이더로 종목까지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